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자 이제 수원 KT의 공격으로 이 코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김태동 선수가 지금 지난 삼성전 이용이 갖고 있는 부분을 100%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슈팅의 상당히 능. 일자포수 약간 갇혀 있었는데 빠져 나갔습니다. 오른쪽 코너 최성모의 석점. 들어갔죠. 그리고 최성모 선수의 석점까지 나오면서 2점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스콘 26. 예. 자기가 잘하지 않은 그런 어시스트가 됐어요. 이데폰서 오픈 찬스에 석점 짧았습니다. 아쪽에 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네, 이데폰 선수의 또 범핑 이후에 공조준 들어갑니다. 득점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네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KT는 제로드 조수 선수 김선영의 멋진 덩크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SK입니다. 이데폰서 페이크 이후에 점퍼 들어갑니다. 네. 서울 삼성 선수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외곽 크로스터 높은 커맨션 들어갑니다. 석점. 아, 재밌는 선수. 출발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네, 서울 SK는 이제 최복경 선수가 제로드 선수를 수비하고요. 하이피턴 서울 SK입니다. 일대폰소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하윤기를 봤어요. 하윤기 시간 떨어집니다. 페이드 어웨이 짧았습니다. 좀 더 시작을 하면 기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또 털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죠. 자매원입니다. 빠르게 달립니다. 오재현. 너무 흥이 올랐나요? 지금 원희 선수가 지금 허벅지 쪽에 좀 만지는 모습 보이는데 예, 최성호 45도 3포인트 좀 보이긴 예. 있어요. 석점점까지 쫓아볼 수 있는데 아 지금도 수비 틀려요. 지금은 수가 크게 한번 넘어졌었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일대폰스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개인 반칙 세 개. 루키 모션이 상당히 좋았죠. 예. 근데 이게 잘못 떠있다가는 부상당할 수 있는데. 예. 부상은 아니고요. 드라이브인 멀어지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티빈도 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하윤기의 퍼펙트 극자. 포스트업 추도합니다. 윌리엄스 멀어지면서 블록샷! 블록샷! 블록샷 존스! 홍대 선수들도 그렇고 공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윤기. 하윤기 수비 달고 들어갑니다. 하윤기 점퍼 시도 들어갑니다. 점차. 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죠. 수원 KT. 예. 지금은 제로 주었어요. 라페스 하윤기 어떡해. 전... 아 비었어요. 와 완전 비었어요. 이제 벌써 안 들어갔어요. 하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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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루즈함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하윤기 선수의 팔로우 던 대단합니다. 아웃 나갑니다. 하윤기.